가는 혈관을 보면 거의 끊어질 듯말 듯하게 가늘게 이렇게 좁아져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무릎 밑에 갈라져서 내려가는 동맥 분지를 보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정상의 세 가닥의 혈관 가지와는 달리 막혀 있고 가늘어져 있고 한쪽 발, 이쪽 발은 한 가닥만 내려가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몸의 심장 부위에서 가장 먼 발가락부터 혈류가 부족하게 돼서 궤양이 생기고 괴사가 생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소치료만으로는 재생이 되질 않고 이 혈관을 뚫어서 재개통을 해서 혈류가 가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더 이상 다리가 궤양 괴사로 진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 중에 입원이 필요한 정밀 진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혈관 속으로 가느다란 의료용 튜브, 부드러운 튜브를 넣어서 이것을 지금 보시는 장비, 혈관 조영 장비라고 하는데 요 테이블에서 시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 같이 수술복을 입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무서울 것 같은데 사실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로 가능한 간단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 자체의 모양뿐 아니고 혈류의 흐름, 기능 등을 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혈관 조영술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혈관의 모양을 직접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혈류의 속도, 기능까지도 알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당뇨발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이 뇌경색 환자들이 혈전 용해술로 막힌 이 뇌혈관을 뚫는 것처럼 당뇨발 환자들도 역시 이 막힌 다리 동맥을 빨리 재개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게 혹시 뇌졸중처럼 골든 타임이 있을까요?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뇌경색처럼 골든타임으로 짧은 시간 내에,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 동맥, 다리 쪽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당뇨발의 동맥 폐쇄가 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에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국소적인 상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치료를 일단 받으셔도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것이 동맥 폐쇄가 동반되지 않은 일반적인 국소 치료 혹은 무좀, 습진, 발톱을 깎다가 살짝 상처가 난 경우에 1, 2주 정도면 치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1, 2주 이상 지나도 아물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발목 혈압을 이 단계에서는 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병원에 오시면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혈류를 더 좋게 가기 위한 여러 약들이 있고 동맥 경화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관리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맥 재개통술.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네 번째 단계로 가면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수술적 치료는 피부가 손상된 부분을 덮어주는 피부 이식이나 피판 이식이라 해서 피부와 피부에 포함된 이런 조직을 함께 이식하는 수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식한 피부나 피부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피가 가야 됩니다. 혈류가 가야 되기 때문에 혈류 재개통술이 필요하겠고 심지어 다리를 절단을 하더라도 절단된 부분에 피부 및 조직이 아물기 위해서는 혈류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치료의 세 번째 단계 동맥 재개통술은 꼭 필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당뇨발이 생기는 원인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에 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고, 혈관 조영술 검사는 사타구니 부위의 혈관으로 바늘로 천자를 해서 가느다란 저런 줄 같은 의료용 튜브를 넣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에서 막힌 부위가 확인이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부위를 통과를 시키고 통과된 폐쇄 부위에 풍선으로 확장을 시키면 좁아졌던 부위, 폐쇄됐던 부위가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쇄 부위의 내강이 저렇게 불규칙하게 좀 잔존 협착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스텐트를 넣어서 나머지 매끈하지 않은 부분을 매끈하게 만들어서 혈관의 내강을 회복시키고 혈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다리 부위에 생긴 궤양, 궤사가 잘 나을 수 있도록 산소와 영양분을 포함한 혈류를 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막혀있던 혈관을 재개통을 해서 혈류가 잘 흐르게 되면 발에 생긴 궤양, 궤사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맥 재개통술 보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풍선으로 막힌 부위를 넓혀주었고 풍선으로 막힌 부분이 다시 탄성 반동, 조직의 탄성에 의해서 다시 좁아지는 경우 스텐트를 넣는다고 했는데 스텐트를 넣고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스텐트 내에 다시 재협착이 일어나서 혈관이 다시 막히는 재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풍선 확장술을 다시 하고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삽입을 하면 이런 재협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 내 동맥경화 죽상반이 생긴 부위에 약물 방출 스텐트를 넣는 경우에는 스텐트에서 서서히 재협착을 방지하는 약물을 방출을 해서 조직에서 재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치료도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약물 방출 스텐트까지는 심장 혈관에서도 시행하는 방법을 다리에 적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리 혈관, 특히 무릎 밑 혈관은 그 굵기가 3mm, 2mm, 1.5mm로 심장보다도 훨씬 가는 그런 혈관이 되겠습니다. 대퇴동맥, 무릎 위쪽에 있는 대퇴동맥을 비롯해서 무릎 밑에 있는 무릎 밑 동맥까지 이 이외의 새로운 신기술로 죽상반을 절제해내는 죽상반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죽상반 절제술이라는 신기술이 최근에 나와서 막혀있는 혈관 부위의 비후된 내막 그리고 죽상반을 직접 깎아내는 방법으로 재개통을 할 수도 있죠. 보시는 바 같이 카테터 속에 원반형으로 생겨있는 그런 대패 같은 기구가 죽상반 자체를 내막 비후된 부분과 같이 깎아내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을 죽상반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한쪽 방향씩 혈관 내강에서 깎아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여러 번 나누어서 죽상반 비후된 내막을 깎아내서 내강을 회복시키고 내강이 회복돼서 혈류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전을 하면서 죽상반을 회전식으로 깎으면서 깎여나간 죽상반의 그 미세조직을 흡입해내는 죽상반 절제술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카테터 끝에 드릴 같은 칼날이 달려서 회전하면서 비후된 내막 죽상반을 깎아내고 동시에 흡입을 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